예, 리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데이터 모아놓은 것입니다. 리스트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 모음하면은 우리 자바에서 어레이가 유명하죠. 어레이가 즉 배열이 너무 사용하기 불편해서 리스트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저번에 배웠었죠. 그런데요, 파이썬은 이 어레이 만드는 거, 자바에서 어레이 만드는 거 훨씬 쉽게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하고 빼고 이러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왜 빅데이터 분석에 혹은 인공지능에 파이썬이 많이 쓰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다루는 게 너무나 간편합니다. 너무나 직관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파이썬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리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리스트 이름을 정하세요. A라고 해볼까요? A라고 하시고요. 그 대괄호라고 하죠. 대괄호로 하시고 그냥 여기다가 숫자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들어가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실제로 빅데이터에 쓰이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에 쓰일 숫자들이 되겠죠? 이렇게 쭉 쌓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읽고 싶으시냐? 그런 거에 따라서 A 대괄호 열으시고 그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모든 컴퓨터 언어는 첫 번째가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입니다. 그래서 0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2가 나오겠죠? 또 연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그 코렉 같은 경우는 이게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처음 코딩할 때좀 느립니다. 그 다음부터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손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를 보고 싶으시면은 편하게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또 특징이 여기다가 스트링 값. 그러니까 문자열 값도 손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0, 1, 2, 3, 4죠. 4를 이렇게 손쉽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단은 뭐 문자열하고 일반적으로 같이 쓸 일은 실무에서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어디서부터 어디 읽고 싶다. 요런 게좀 있을 거예요. 그때는 0에서 뭐2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거를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읽는다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숫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이면은 2, 요거만 걷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미만까지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끝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는 거라서 이거 숫자를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 봅시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다 읽게 됩니다. 다 읽게 돼요. 끝까지. 그래서 그런 거는 실제로 이거 좀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놔두는 거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는 경우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야 그냥 거기서부터 거기 다 읽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는다. 그런 걸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슬라이싱.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대답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혹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A 세 번째 거를 뭐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뭐로 바꿔볼까요? 뭐 43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A 3 이렇게 주시면은 이게 딱 바뀝니다. 딱 바뀌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한번 불러 일으켜 보겠습니다. A 하면은 이렇게 딱 바뀐 형태가 딱 나오는 걸알수 있겠죠? 우리 자바에서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뭐 어레이에서는 무슨 어레이 점투 스트링 바꿔야 되고 그 리스트로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정말 쉽죠? 너무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참 그래서 파이썬을 먼저 공부하시고 자바나 C 하시면 조금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그 자바나 C 하시다가 파이썬 하시면 진짜 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바꾸실 수 있고요. 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A. append가 또 많이 쓰입니다. 뭘 붙이는 거예요, 뒤에다가. 그래서 뭐123 한번 붙여볼게요. 그다음 A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끝에 붙습니다. 왜냐면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하시다 보면은 어떤 데이터를 붙여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변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은 한 변수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변수를 또 갖다 붙이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append라는 단어 이것도 많이 쓰고요. a.sort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즉 정돈하다는 뜻이거든요. 정돈하면은 이 숫자들을 그 작은 숫자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요것도 많이 쓰입니다. 특히 어떤 단어들, 데이터를 받았을 때 순서 같은 게 중요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요 순서도 뒤집을 수 있겠죠? 리버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함수니까 여기 조그만한 그다음에 A 해주면 거꾸로 뒤집히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괄호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능이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데이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른 뭐 리스트, 튜플, 뭐 딕셔너리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도 자바에서도 맵, 셋 이런 거 있는데 사실상 리스트 정도를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있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데이터를 이렇게 뭐 순서를 바꾼다거나 뭘 추가한다거나 요 정도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데이터 다루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 이렇게 어떤 숫자를 직접 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이는데 그 가운데 수정하는 법은 알아야 돼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데이터들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떤 뭐 특정 조건의 데이터들을 많이 없애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치환해버리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이거는 근데 반복문을 알아야지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할수 있기 때문에 반복문 진행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